안녕하세요, 이화전기 주주님. 다가오는 2월 5일 월요일은 이화전기의 임시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장소는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350-22 광주 아남산공회의소 2층 대회의실이며 시간은 9시입니다. 안건이야 간단한 안건의 임시주총이지만 이화전기 대표이사인 이준엽의 주주설명회 겸한다고 하니 많은 분의 참석 바랍니다. 자, 지금 이화그룹 상계사 이화전기 이트론 EID 거래 정지의 사초가 된 가장 큰 원인이 김영준의 그림자 지옥입니다. 지금 현재 이화전기의 대표이사 이준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현재 이화전기의 대표이사인 이준엽은 성대 8억번이고 현대중공업에 쭉 근무했으며 현대일렉트릭에 계속 쭉 하다가 작년 4월달에 이화전기의 사장으로 들어왔다가 아마 거래 정지가 되고 난 뒤에 외부에서 뽑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표이사 취임이 7월 달에 취임을 했죠. 양력으로 본 바 이준엽은 김영준과의 연결 구도가 전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다. 작년 4월 달 이화그룹 사태 정지 사태 이후 주주운동은 정말로 가열찼습니다. 사상 최초로 국정감사에도 갔고 유튜브도 출연하고 각종 언론이나 국회, 한국거래소, 또 메리츠증권본사, 이렇게 주주운동 굉장히 가열차게 해왔는데요. 이제는 한국거래소에 1월 31일자 공시, 속개 공시가 나옴에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임총을 앞두고 재무제표를 보고 이 회사가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이성적인 대화를 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있을 임시주총 때 제가 질문 드릴 내용을 먼저 사전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회사는 왜 아직도 김영준하고 그리고 전 경영인 상대로 횡령 배임으로 고소를 안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현재 김영준이하고 전 경영진이 회사에 끼친 횡령 배임 등 금액의 한수나 김영준이가 보석 기간 동안에 검찰이나 법원에 피해 회복 확약서 등이 들어간 건가요? 그렇다고 하면 현재 진행상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세 번째, 애초 이화전기의 횡령 금액은 42억에 추가로 작년 12월에 100억이 추가 공시가 났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며 앞으로 또 추가 횡령이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조금 긴데요. 작년 반기 감사 의견 거절 사유를 보면 특수관계자 범위 및 거래열 완전성이 부족하다, 즉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투자 및 자금 거래 타당성 및 자산 회수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라고 의견 거절 사유가 나왔어요. 여기에 대한 해소 가능성이 있을까도 궁금하고요. 올 3월 달에 2023년 온기 감사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메리츠 정권이 중개한 서울 여의도 에너지 투자 빌딩 PF 사업의 상호 교차 투자로 400억을 돈 대준 것 어찌되고 있습니까? 부실로 빠지는 거 아닌가 궁금하고요. 총 금액이 1700억 중에서 EID가 1000억, 이화전기가 메릴랜드와 같이 400억, 이트론이 공정 자산가치 300억인데 2022년 사업보고서상 보면 매각이 된 걸 알고 있어요. 그 어디로 매각이 됐는지 그 흐름을 좀 알고 싶고요. EID가 종속회사잖아요. 1000억이 부실이 되면 모기업인 이화전기는 어찌 됩니까? 설명 바랍니다. 여섯 번째, 3, 4분기 보고서를 보면 현금 등가물이 100억 감소했고요. 재고품이 100억 증가했어요. 그 매출액이 343억, 별도 기준이에요. 재고자산이 272억, 재고증가로 매출 원가율이 88%에서 72% 감소를 하면서 영업이익이 28억 흑자 나왔거든요. 대개 이런 것은 분식이거든요. 이 부분 좀 설명 좀 바랍니다. 일곱 번째, 이화전기 매출액이 과거에는 EID 통해서 7억이었는데 3, 4분기 보고서 보면 309억이에요. 불식 가능성 있는 거 아닐까요? 여덟 번째, 만기가 경과되어서 연체 중인 현재 유동기차 채권이 278억이나 돼요. 해소할 수 있습니까? 아홉 번째, 현재 매각 작업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으며 이화전기가 보유 중인 EQCell이 휴림 컨소시엄으로 우선 인수 대상자 선정이 되었잖아요. 이때 3일 회계법인 통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다른 딜은 없었나요?
공시를 보면 주림도 EID와 엮여 있는 기업이잖아요. 매각 성공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화전기 매각을 이사회에서 작년 2023년 11월 달 결의했는데 이후에 매각 주관사 선정 등 공시가 없어요. 여기에 대한 진행 과정 설명 바랍니다. 자, 열 번째입니다. 현재 이준엽 대표이사는 김용준이라고 연결 구도가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작년 4월 달에 이화전기 사장으로 취임했잖아요. 여기 오게 된 배경 설명 좀 바랍니다. 자, 11번째. 그럼 김영준이라고 특별한 인연이 없다고 한다면 이토론에 김명종이가 해임된 것처럼 언제든지 잘릴 수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한 고용의 안정성이나 어떤 담보나 이런 거 좀 말을 하고 일을 하고 있을까요? 이 부분 좀 설명 좀 바랄게요. 베리츠 아 하고 싶습니다. 야 베리츠 이 개새끼들아 다시 보자